팡하! 안녕하세요, 팡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 6월 22일 나이트크로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그에 따른 패치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패치 내용이 다 남겨져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신규 컨텐츠 및 기능 추가입니다. 뭐 컨텐츠가 추가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격전지 상점 여기 있는 것들이 초기화돼서 다시 재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로 인해서 여기 있는 정복자 증표도 이제는 바뀌겠죠. 격전지 상인 정복자 증표가 아니라 이렇게 정복자 증표 2라고 해가지고 새로 바뀌어요. 능력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달라진 게 한 부분 있죠. 이제 고급 등급 재료도 판매를 한다. 제가 이제 이 향로 때문에 PVP를 좀 하러 다녔죠. 타 서버 분들을. 그때 이제 1시간에 이제 보통 50만 주화 모으는데 빨리 모으면 1시간, 좀 느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렸는데 또 이제 캐는 게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또 이렇게 고급 재료들도 서버당 매일 10회씩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전공휘장 소모처를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일정 수치 최소한 10만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10만 이상을 가졌을 때 체력이 1000 이상, 8만 이상은 1000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스탯에 대한 최대 생명력에 대한 보상 최소한은 이 정도 유지하시면서 피통을 좀 가져가시는 게 게임 플레이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능력치는 똑같습니다. 4개를 모으면 방어 3, 8개를 모으면 이중피해 3. 8월 17일 23시 59분 59초까지 8월 18일 00시가 되면 종료가 되는 컬렉션이에요. 당연히 이전 컬렉션은 오늘 23일이 되면서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르퀘스트 이제 자동 진행이 나왔죠. 우리가 수락한 이르퀘스트를 연속 버튼을 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동을 하면서 퀘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몬스터 밀집 지역으로 순간 이동되면서 좀 이동 동선이나 좀 더 자연스럽게 더 빠르게 우리가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개선이 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격전지 관련해서 이제 전공 휘장 때문에 PVP나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 스타 변경 사항이 있는 이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사르타 얼음 동굴 10동 20동 한시적으로 순간 이동 불가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10동이랑 20동에 매크로 작업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착감과 동시에 벌써 썰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텔레포트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텔레포트가 안 돼요. 무조건 마을 귀환 주문서를 써야 돼요. 텔레포트 이제 순간이동 주문서를 쓰게 되면 순간이동을 할 수 없는 위치다 이렇게 나오면서 썰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순간이동이 안되니까 매크로들이 고장이 났거든요. 기한주문서하고 또 이제 왔다갔다 몇번 보내면은 골드가 부족해서 뭐 못들어온다던지. 그래서 1층이랑 2층 좀 돌아다니면 보면은 사람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매크로 작업장 이제 뭐 한대 때리면 텔레포트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타서버 사람과 전투를 통해서 획득하는 이 전공휘장을 수급하는 속도도 많이 느려졌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냐면 작업장과 매크로들이 격전지로 좀 이제 몰렸어요. 또 이제 시즌이랑 시즌 종료되기 전에 뭐 향로 하나라도 더 마저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띄워주신 덕분에 지금 포화 상태가 안 되어 있는데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뚫어야 했습니다. 입장 버튼을 난타를 해서. 뭐 서버마다 환경이 달라서 포화가 되는 서버가 있고 여유가 있는 서버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격전지에서 순수하게 사냥하시는 분들도 매크로 때문에 거의 사냥이 불가능한 수준. 지금 대충 한번 보여드리자면 40지역으로 한번 그냥 자동이동 눌러서 한번 슥 보여드릴게요. 45는 거의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돌리는 것 같아요. 45지역에도 뭔가 매크로들이 침범한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40지역이거든요 여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모든 매크로 작업장들이 다 일로 날라왔어요. 뭐 안 그러시면 진짜 실제 유저이신 분들도 섞여있지만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 진짜 한 대만 톡톡톡톡 때려놓잖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전부 다 텔레포트를 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얼음 동굴에 가 있었던 그런 작업장 매크로들이 결국엔 돌아오는 곳은 격전지다. 더군다나 요번에 좀 인기가 있죠. 네임드 몬스터 리스포 시간 얘네들이 공지사항은 없었지만
드랍률도 좀 높인 것 같고 드랍되는 아이템 개수도 늘렸고 이제 젠타임도 좀 저번주에 줄여놨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네임드 몬스터만 찾으러 다니니까 소폭 증가했다고는 하는데 그 시간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진 않더라고. 이걸 잡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작업장이 다시 얼음동굴에 못 가니까 돌아온 사람들, 그렇게 몰리면서 격전지가 지금 아주 핫하고 작업장들과 같은 레벨대에서 사냥하시는 분들은 뭔가 환경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냥 진짜 무지성으로 써버리는데 매크로를 뭐 죽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 대만 치고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텐을 타버려요. 아 그리고 격전지 만약에 주화를 PVP를 통해서 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격전지 주화를 최대한 소모를 하고 1000포인트 미만일 때 사람을 처치한다면 전장 주화 수급량이 2배인가 3배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전장 주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수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고 뭐 그걸 수급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 체력 양에 대한 손실을 좀 보시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 컨텐츠적인 부분이 추가된 거는 딱히 없어요. 네 그러면서 뭐 제작이 불가능했던 수집 전용 아이템이 45레벨 일반 필드 드랍이 된다. 45레벨 이후 일반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뭐 파티를 들어가서 리퀘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45 이후 지역 1일 퀘스트 함삼 진행을 해봤거든요. 바스티움 45 이후 첼라노도 뭐 이제 50대 아빌리우스 이런 데서 전부 다 돌려봤는데 뭐 아이템은 안 나오긴 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사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온다고는 했지 준다고는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부터 신규 이벤트입니다. 출석 이벤트가 시작이 돼요. 성장비약이랑 골드상자, 번영의 땅 충전석, 파수의 영약, 파티 토벌권, 그리고 미명이에요. 미명 골드 뽑기 확률 11뽑짜리 6일차 7일차 때 줍니다. 이제 요번에 이벤트로 수련의 숲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수련의 숲이 이제 매일 1시간씩 주던 걸 2시간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1일 퀘스트 보상도 상자를 한번 클리어할 때마다 2개씩 줍니다. 2개씩 이전 상자에서 모아놨던 상자에서 깐다고 2개를 주는 게 아니라 한번 클리어할 때마다 상자를 2개씩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혜의 원천이나 성장의 원천 등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스킬 레벨업 하는 거에다가 힘을 실어주시는 편이 좀 좋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던전 시간 충전석을 어디에 써야 되냐. 보면 우리가 뭐 번영의 땅 이벤트 했었고 쌍코나도 했었고 다시 번영의 땅 하다가 이제 수련의 숲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를레타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를레타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를레타 사냥을 통해서 뭐 다이아 수급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쌍코나 유저까지 존버를 하셨다가 무기숙련이나 이제 경험치적으로 좀 더 이득을 취하신다든지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아놨다가 해당 좀 마음에 드는 던전 이벤트를 진행할 때 그때 충전석을 소모할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패스가 2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1200 다이아더라고요. 성자의 제작 패스, 브란트의 골드 패스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1200 다이아 보상치고는 뭐 나쁘지 않다. 대충 골드 상자 20상자를 까면 한 150만 골드가 평균 수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작 패스도 뭐 빠삐루스도 많이 주고 이런 던전 충전석도 좀 주니까 잘 활용해보시면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주문서 상자 이건 의미 없잖아. 좋은 거 없죠. 근데 뭐 나이트크로우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패스를 구매하기보다는 그냥 거래소에서 나이트크로 장비를 완제템을 구매하시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파티 던전이 저번 주에 나왔었는데 이제 파티 던전에 대한 오류 수정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불편함을 겪었었던 파티 던전 종료 한 다음 파티를 탈퇴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경험치랑 퀘스트 카운트가 안 되던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수정됐다고 하니까 뭐 제접이나 뭐 이제 껐다 키거나 뭐 파탈하고 뭐 이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어서 상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얘네 업데이트할 때마다 뭐 좀 솔직히 패키지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저도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패키지도 되면서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한 대충 상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11만원에 4000다이아 저는 이거 예상했어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1뽑 9개짜리 들어있는 11만원짜리 두 번 구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55,000원에 마령 룬 결정 80개, 11뽑 3개, 2,000다이아 2번 구매 가능. 그리고 또 33,000원에 시간 충전 장치, 선택 상자 요거 들은 거 얼음 동굴 3시간짜리 1,200다이아 33,000원. 또 2번 전사의 투지 패키지 룬 결정 때문에 마력 주입에 지금 힘을 좀 쓰고 계신 분들은 구매할 수밖에 없는 패키지. 유저들 니즈 파악을 너무 잘해서 진짜 장사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33,000원에 두 번 구매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캐시 학생은 이런 거 사서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뭐 이거는 뭐
확률에 의한 뭐 그런 거니까 뭐 부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200당이야 이것도 만약에 패키지전에서 안 끝났다 그럼 다이아까지 소모해서 또 이런 걸 또 까서 또 돌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주간도 추가가 됐어요. 주간도 이제 캐시 약세 이렇게 나오는데 주간이랑 이런 신규 패키지의 차이는 뭐냐면 물론 보상까지 따져본다면 가격이 비스무리하겠지만 주간 패키지는 겸사겸사 깡다이아 살 바엔 주간 패키지 월간 패키지를 사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신규 패키지 쪽에 있는 게 구성품은 좀 더 좋긴 하겠죠. 깡 결제보다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놓치고 계시는 스텝업도 새로 나왔어요. 4급 스텝업 상자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구매를 해야지 요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00다이아에 11법 두 개 그 다음에 징표 두 개 이거를 또 구매를 해야지 2급을 사고 여기는 33,000원 1200다이아 11법 두 개 그 다음에 33,000원짜리 두 개를 사면 11만원 4000다이아에 11법 8개 이렇게 팝니다. 이거 두 개까지 다 구매를 하게 되면 자 컬렉션 이벤트 보시면은 검은 날개의 증표 다이아로 구매하는 것들 그 다음에 33,000원 두 개 11만원짜리 두 개를 사면 이렇게 여기 위에 두 개가 생성이 된다. 이 컬렉션은 8월 3일까지 5주 정도네요. 5주 정도 적용이 되는 8월 3일 점검은 08시네요. 지금까지 펑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이거 뽑기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다음 영상에서